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묘. 네. 이데일리맵 우현준 팀장입니다. 네. 벌써 4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사실 매일 해서 식상해서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빠르긴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네. 또 한 주가 지나가요. 저희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 뭐 시청자 분들께서도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5월달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공매도 등, 아, 가정의 네. 달 등.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5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리스크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은 포지티브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시장이 꽤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무슨 리바이벌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어쨌든 좀 버티고 네. 코스닥 시장이 살짝 흔들렸다가도 밑꼬리를 확 달고 이런 네.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메이저 수급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조금 쏠리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위주의 그 견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견인차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불안할 듯한데도 그래도 이제 잘 버티면서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미국 시장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미국 경제를 볼 때. 네. 골디락스. 아, 유한락스 짝퉁인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이게 경제 용어죠?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네, 적당히 미지근한, 먹기 좋은 상태. 이걸 이제 골디락스다, 이렇게 하는데, 골디락스 경제라는 걸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 없이 경제가 좋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경제가 활성화되면 항상 물가가 올라요. 그럼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럼 경기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이 한 1에서 2% 정도 되면서도 경제가 좋다면 그거야말로 경제 당국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우상향을 보이고 국내 증시도 따라서 좀 같이 올라간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닐까요? 저는 물가는 네. 절대 못 잡는다고 보는 주의라.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돈이 돈다. 그렇죠. 빨리 돈다. 네. 돈이 빨리 돌면은 여기서 왔다가 저기서 왔다가 이 회전이 빨라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쵸. 사실 경제 현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네, 어쨌든 근데 골디락스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은 물가가 한참 올라가도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치적으로 네. 약간 좀 그렇게 인기 많은 정책을 네, 취하는 이제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를 버티게 했고 국내 시장의 온기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체크할 게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범위가 1%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어요. 1%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는 사실은 없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상향 조정 됐다고 해서 연기금이 갑자기 국내 시장을 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매도가 조금 줄어들면 다행이긴 한데 아직은 뚜렷하게 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 상승에 약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연기금의 수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또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약바이오주가 네. 이번 주에 엄청 강했어요.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주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표님을 한번 뵀어요. 네네. 그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신랄한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방송에서 오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오픈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니까 충분히 좀 오픈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얘기인가요? 안 좋은 얘기예요? 네, 너무 안 좋은 얘기. 아, 안 좋은 얘기라서 그렇구나. 네. 근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하루에 한 700명까지 나오고 그쵸. 심각한 수준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백신 처방이 시작되니까 좀 느슨해진 경향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산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케도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많이 빠졌고 코로나 재확산이고 이게 삼박자가 왔다 보니까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쫙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했으니까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게 제약바이오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간다면
된다면 시장이 더 견인될 것이고 만약에 제약바이오주의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흔들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수도 조금 부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다음 주에 잘 보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 네,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은요, 영웅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고점을 맞추는 거예요. 고점을 맞춘다고요? 네. 지수 고점, 포인트를? 지수 포인트를. 네. 아무도 못하는 거를. 3,210이다, 3,190이다. 네네. 이거 맞추면 영웅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저 못 맞출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걸 알면. 네.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고점에서 그럼 뭐, 고버스 같은 거 뭐 때리든지. 네.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드냐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00조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조의 딜레마라는 게 무슨 말이죠? 500조가 가면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 네.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 지금 딱 500조예요. 그러니까 500조가 되면 더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500조가 되면 그만큼 기업가치가 좋았기 때문에 500조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건 가격적인 압력이 있다라는 거죠.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고. 차익실현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네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머니가 과연 삼성전자 이끌 만큼 풍부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고 그렇죠. 500조에 대한 부분에서 30%를 보내면 150조가 필요한데 150조가 과연 시장이 있느냐예요. 근데 저는 시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식 예탁금이 63조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탁금 다 털어넣으면은 그래도 물론 150조에는 이제 못 미치지만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넘어와서 20조가 넘어왔다. 그리고 외국인이만 50조 들어왔다. 그다음 70조거든요. 네네.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은 지금 이런 과정이라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세게 못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의 대부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이나 혹은 치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상승 흐름이 약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이제 맨날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몇 번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가 좀 세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불안한 걸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2,200조예요. 네. 코스닥이 420조예요. 저는 오로지 머니로만 주식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2,200조면은 전 충분히 왔다라고 봐요. 여기서 2,000조가 넘어가는 것이 넘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2,000조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코스닥이 지금 420조면 오히려 코스닥은 80조 정도 더 올라갈 게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한국 지수에서 좀 더 세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주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코스닥은 한 500조까지 맞출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한 2,000조에서 2,200조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그럼 제약바이오주가 더 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원래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시총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게임주들 뭐 웹젠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그렇죠. 요즘에 메타버스가 붙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CJ&M 그다음에 어 제가 다 외우겠네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뭐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랑 또 관련되어 있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코로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고 제약 바이오 좀 약세가 둔화되고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코스닥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종목은 좀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코스피 종목 계속 줄여서 코스닥 종목 중에 덜 오는 종목들 있죠.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이번 주 시장에 좀 느꼈어요. 그 이번 주 시장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아마켓 때문에. 네. 아마켓 덕분에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느낍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같이 따라는 각오인데 코스피는 부담스러워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키 맞추기 작업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